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일신바이오입니다. 코드번호가 06833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간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일신바이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일신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신바이오 어떤 회사냐라고 봤을 때, 동결 건조기. 동결 건조기, 그리고 이 초저온 이 냉동장치 관련해서 특허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많이 남아있죠. 어떤 게 남아있느냐? 바로 이 혈장과 그 다음에 이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포함해가지고 이 보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관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온도가 중요하다. 온도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온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또 요번에 이 조달청에서 지금 이 냉동고를 납품할 이 업체를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모집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대한과학하고, 그 다음에 이 일신바이오가 지금 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두 업체 중에서 이 조달청에 납품을 따오는 회사가 과연 어디인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조금은 갈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신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유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보유견을 드려야 하면은 테마도 있지만 어떤 게 재무가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다. 그래서 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회사는 흑자 회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자, 두 번째, 전환사채가 이 회사는 없어요. 이 회사는 전환사채가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유상증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이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를 발행할 이유가 없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신바이오가 되겠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6%, 그리고 당좌 비율이 381%, 그리고 유보율이 947%.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굳이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발행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도 30%나 된다. 하지만 어떤 게좀 아쉽냐고 하면 매출액이 얼마 안 나온다. 자, 매출액이 얼마 안 나온다. 영업이익이 12억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실적이 주가를 형성할 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만약에 이 회사가 그래도 이번에 냉동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조달청에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 조달청 있죠? 조달청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의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기 보시면 조달청은 지난 7일
혈액 냉동고 조달을 위한 다수 공급 계약 공고를 내고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조달 수량은 질병청이 당초 밝힌 250대의 두 배인 500대다. 정부는 1월 냉동고 100대를 우선 구매하고 이후 설치 대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냉동고 한 대의 가격이 아마 약하진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 대당 100단위는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이 특수 관련해 가지고 특수 냉동하는 뭐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면 이 냉동고의 실제 가격은 아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일신바이오 그리고 대한가학 이두 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둘 중에 과연 어디가 받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신바이오가 이 납품 계약을 땄다라고 하면, 이건 이 11,500원 아주 가볍게 상한가로 띄우면서 11,500원을 아주 가볍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오로지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신규 매수하시라고 방송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가운데 여기 색깔이 다르게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날짜를 가장 최신의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